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북도는 22일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에 대응해 독도 평화관리 민관합동회를 열고 평화의 섬 독도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을 극복하려면 다양한 생태 조사를 통해 실효적 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울릉도와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독도가 평화의 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22일 대구 의료계에 따르면 권역 지역 응급 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가톨릭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대구 파트마병원이 지난 19일부터 경증 환자 등을 가능하면 2차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업무 중단으로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병원들은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밀려드는 환자를 수용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대구 경북권 상당수 대학들이 올해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 경북권 4년째 18개 대학에서 당초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선 인원이 총 2,4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모집 인원이 400명 넘는 대학이 한 곳, 300명 이상 한 곳, 200명 이상 세 곳, 100명 이상 다섯 곳이었습니다. 경북권에선 추가 모집 인원이 전체 입학생 수의 50%에 육박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 1, 2, 3호선에서 총 2,084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 5.74건 꼴입니다.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더하면 실제 부정승차는 이보다 5배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도시철도 이용 환경을 저해하는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LMS와 샤넬에 이어 디올이 제품 구매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논란입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은 최근 일정 금액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샤넬은 2021년부터 매장에 입장할 때 본인 명의로 대기열에 등록하고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LMS는 물건을 사려면 본인 명의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연간 구매 개수도 제한합니다. 이들 명품 브랜드 측은 재판매업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구매를 허락받아야 하는 형태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23일 금요일 영남일보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